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고, 이루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 해주고 싶은 거고, 이 모든 게다 포함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고, 제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유를 찾아줄 수 있는 게그꿈 목록인데,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것들을 쓰게 된것 같아요. 다음 장에 보시면 꿈 목록 중에 가장 그때 생각했던 게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의 수제화 구두 90만 원짜리 사기. 저 그거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꼭 이루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들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직장 생활 그리고 아르바이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는 그 90만 원짜리조차도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하려면 막아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꿈을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막 378가지를 적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적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되돌아봐서 보니까 많이 조금씩 조금씩 성취감이 느끼고, 쾌감도 느끼고, 이루어가는 저를 보게 된 거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각화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 200K가 됐을 때, 첫날 무엇을 할 것인지, 인플러스 1000이 됐을 때, 2500이 됐을 때,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항상 디테일하게 가장 저의 뇌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각화, 영상화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면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200K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거야. 누군가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항상 저의 아침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주문을 겁니다. 자나, 너는 200K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할수 있어. 항상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저는 바깥으로 미팅을 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내면화와 시각화를 동시에 하면서 꾸준한 리모델링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도 디테일함이 중요한 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루었더라면 또 꿈을 찾아야죠. 제가 원하는 게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저 거울을 보고 저한테 주문을 걸어요. 질문도 하고,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게뭐 이런 거야? 항상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자신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보시면, GPS 하는 이유를 정했더라면, 내가 선택을 했더라면, 꿈이 있다라면, GPS를 그냥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돈좀 그냥 보겠다는 게 아니라, 결단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말 그대로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뤄야 되는 게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하루에 또 수십 번씩 상황이 생기죠.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정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누구에게 들었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벚꽃이 폈으니까 벚꽃 보러 가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상이 바뀌고 있고, 유일하게 GPS를 통해서 내가 독점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게 나한테 왔는데, 이 타이밍을 벚꽃 보러 가는 시간에 쓰겠습니까? GPS로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에 쓰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GPS에 둘것 같아요. 벚꽃을 그렇게 보고 싶으면 사진으로 봐도 됩니다. 매년마다 핍니다. 그거를 나중에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죠. 또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배우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게 잘안 되는데, 그걸 항상 배우면서 또 이런 위클리, 그리고 인플루언서 미팅,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GPS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에서 제 자신을 다시 컨트롤하고 또 마인드셋하고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일에서는 저는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 자세 가지기. 사업을 하는데, 또 사업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도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친구들도 긍정의 대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야,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건 왜안 되냐, 저안 되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저 예전엔 몰랐지만 요즘에 느낍니다. 요즘에 되돌아보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분들을 만나게 된다라면 그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긍정이 많네. 이 사람은 부정이 많네.
그러한 마인드를 제가 올바른 마음자세 가지니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VR로의 컨텐츠 중에 정말 성공하신 분들의 마스터 아카데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니 매장님의 삶의 철학의 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강의를 하루에도 5번씩 듣습니다. 그러한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마스터 인플루언서님 또는 GPS의 리더분들의 강의 그리고 VR로의 정강렬 씨부터 해서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계속 저의 스킬로 저의 스토리로 저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과거에 10년 전에 알았던 친구와 얼마 전에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었고 또 느낀 거는 내가 만약 10년 전에 저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형편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뭔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과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면 또 확신이 쓰고 내가 자신감을 가졌더라면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멘토님께 배울 때 건물이 세워질 때도 설계도가 짜여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날짜까지 정해서 이거 건물을 세우는데 사업을 하는데 목표도 정하지 않는다라면 절대 그 목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내가 한달 플랜, 세달 플랜, 6개월 플랜, 1년 플랜, 이거를 쫙 적어 놔서 한 달을 쪼개는 겁니다. 4주로. 한 주에 내가 과연 인플루언서 1000을 갈지, 아니면 한 달에 내가 인플루언서 1000을 도전할지 정했다라면 하루에 내가 몇 명에게 사업을 전달할지, 또몇 명이 나의 팀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적고, 날짜까지 적고,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할지까지 같이 저를 사업을 알려주신 분에게 같이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는데 목표를 정했다라면 어차피 이루고 싶은 이 목표들을 위해서 빠르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냥 목표만 정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이 목표만 짭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일주일 안에 차라리 빠르게 그 스폰서님과 통화를 해서 대화를 해서 이걸 정하고 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물을 줄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실게요. GPS를 소개하게 되면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사과로 비유를 했는데 빨간 사과, 그리고 파란 사과, 썩은 사과. 사장님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시간을 쏟는 게 좋을까요? 저는 굉장히 뜨뜨미지근한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칼이에요. 싫으면 싫고 맞으면 맞다. 근데 세상 모두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목이 누구나 있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고 또 같이 하고 싶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절한다면 제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 많이 겪는데 주변에서 많이 들은 얘기로는 내 친구와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친구 안 해서 저도 안 해요. 지 친구가 딴 데로 가면 여기 살던 집도 팔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관심 있고 누군가는 생각해 봐야 되고 누군가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있는 거고 일반 사람이 있는 거겠죠.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 타이밍에 달려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너무나 잘해도 아니면 너무나 못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느껴지는 게 있다라면 그분의 타이밍이랍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회사에서 내일 당장 진급을 하는데 월급을 올려주겠다라는데 일반인 상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GPS를 모르고 승진을 시켜서 월급을 더블로 준다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정말 좋은 뭐 번호를 알려줘도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그게 오직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합니다. 아무나 안목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알리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강하게 거절하시는 분도 나올 겁니다. 저는 꿈 목록도 있지만 강하게 거절한 제가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 지인들한테 저는 꼭 보여주겠다라는 그 강력한 why가 있습니다. 이거를
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도 정말 많은 얘기들을 왔던 상처가 됐던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그때 후회했던 그 경험을 나는 성공을 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플랫폼의 주인인지, 나는 플랫폼의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인지. 저는 GPS를 하면서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일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 저기 있다라면, 내가 저 회사의 오너라면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은 과연 어디에 걸맞고 있는지. GPS로 세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나의 행동과 생각은 직장인의 마인드인지 아니면 사업가의 마인드인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건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일이고 또 세상이 바뀌는 이 타이밍에 정보를 먼저 받고 GPS의 툴을 결정했는데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거니 가만히 있다라면 안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의 내 생각과 행동이 5년 뒤, 10년 뒤 미래의 나의 모습과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면 제가 박스를 줄 수도 있고 유명한 기업의 회장실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이라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직장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업가라면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멋진 미래를 디자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GP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께서 디테일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디자인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위클리 트레이닝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